저희가 이곳에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죠? 트위터 멘션 파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네네네네네. 저희가 먼저 누군지를 안녕하세요.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 긴장되네. 트레지메이커 안녕. 우리가 누구게? 네. 야, 독수리 탑법 뭐야? 하나 띄워준 다음에 영어로 바꿔주고. 아니, 뭐, 너한테 독수리 탑법이었어? 하나, 둘, 셋. 올릴게요. 올려. 야, 우리 잘생겼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 달리면 어떡함? 지금 진짜. 걱정되는데? 댓글이 오셨어요. 하루야라고 부르시는 분도 처음 봤네. 하루야 오늘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고 빡합니다. 아이고 이거 굉장히 재밌네. 나 이런 분이 좋아.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를 하십시오. 영어를 해. 이모티콘까지. I speak English very well. I hope you enjoy. 이거 머리 다음에 어떤 머리 스타일 해보고 싶은지 버섯감 때 파마했잖아. 그 머리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도 파마하고 싶다. 그때 마시오도 레전드죠. 정우야, 다음에 어떤 머리색을 해볼래?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 하고 싶어. 나 백발. 진심. 나 진심 백발 하고 싶어. 형이 어깨 길이가 어떻게 돼? 야, 이거 궁금한데요? 태평양 조금. 안 됐어요. 미달, 아, 조금! 네. 태평양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처럼 넓은 어깨입니다. 잠깐 명언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 희루님, 애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와주겠니? 풍차 돌리기라도 보여줄 수 있어. 풍차 돌리기. 우리 트레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 올려주시나? 사장님 아직도 민트 초코를 먹어보지 않았나요? 네. 이거 내로 끝나. 내로 끝났네. 아, 머리 스타일. 요새 진짜 머리 스타일 진짜 꽂혔구나, 사이야. 아, 이때 머리. 약간 금발이랑 섞인 약간 대머리 아사히!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여호 뭐야? 도영이 형 아사히 형 머리. 아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머리. 파란색 어울릴 것 같긴 했는데 쟤도. 그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키우는 수달에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수달의 이름은 귀여운 정한이의 생각은. 아 정한 이대로 가 이대로 가 이대로 가 이게 귀여워 이게 귀여워. 호동이랑 합체시켜서 포다리. 좋다. 보통 간식으로 무엇을 먹나요? 이게 배달해서 먹는 닭간장이랑 가게에 가서 먹는 닭간장이 다른 거 아시죠? 아니 간식이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지 조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간식이지. 디저트지 디저트. 아니 마실 거죠. 진짜 제발 핸드폰 케이스 좀 바꾸지 마. 나 방금 너랑 똑같은 걸 샀어.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진짜 재밌어요. 혼란스러워.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훈이 정말 좋아하는데 예전 목소리가 중독되겠고 아사히 얼굴이 이렇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혼란스러워. 아, 그럼 이렇게 세 명이 다 이렇게 하죠. 저 여자 예담이, 저 여자 아사히. 오케이, 저 여자. 보고 싶은 컨텐츠. 운동. 아, 투육대를? 투육대 한번 더 하자. 다음 투육대는 어떤 종목을 해볼까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차차씨 예상하신 거 아니야? 아, 부끄러워. 아, 그런가? 트레지아 노래, 슬로우 모션. 콘서트에서 부르기에 매우 적합하고 트레자와 순애가 함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맞긴 하죠. 딱 엔딩곡으로 딱.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해했어요? 당연히 이해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하니까 빨리 너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Dear Treasure, 당신이 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많은 답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런 게 처음이라 긴장을 해가지고 어색한 게 좀 있죠. 네. 말이 딱딱해서. 네 맞아요. 네, AI 됐어요. 이제 이걸 보시고 증명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트레저메이커 분들과 실시간으로 트위터에서 멘션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해보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저희 자유롭게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했잖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멘션 파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이제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과 질문들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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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